안녕하십니까. 황사부입니다. 황사부의 저스트 트라이. 디테일한 다리 라인을 갖다가 잡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또 하나 제시를 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동작, 브릿지 동작에서 몇 가지 소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잡지나 쿠션이 있으면 되게 좋고요. 이 소도구를 이용해서 허벅지 안쪽에 자극을 주면서 둥근,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햄스트링, 종아리까지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아가는 동작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매트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릿지 동작은 허리를 두시고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잡지를 예. 소독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안쪽에다가 이너사이드에 두시고 힘을 자극을 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완전히 모아주시겠습니다. 힘을 주신 상태에서 자,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섯 개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근육인 둥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안쪽까지 자극시킬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시는 것보다 하루 일과 다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샤워하기 전에 한 번씩 해보셔서 관리를 해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황사부입니다.